요즘 식당이나 사무실은 물론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수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큰 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불이 난 가게 안이 온통 그을렸고 계산대와 주방 기구들도 시커멓게 탔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수기가 심하게 탄 곳으로 밀어 이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벽면 하단에 정수기가 있었다고 하던 카운터요. 다른 건 없고요. 정수기 수거해가지고 감정 보냈을 겁니다. 이처럼 정수기에서 불이 나는 것은 대부분 온수를 데우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과열됐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패널 수지로 만들어져 물이 묻으면 전류가 잘 흐르고 불이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년 전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바꿔주도록 제조업체에 권고했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오래돼서 소손이 되거나 물기 같은 게 들어가서 누전으로 인해서 옆에 가연성 물질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정수기 화재는 314건. 제주 지역에서도 지난해 정수기 전기합선으로 가정집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수기를 이동하거나 청소할 때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